미인계? 네, 저는 파고메이트 멤버이자 인천 유나이티드 덕질 전문 유튜브를 운영 중인 유튜버 인방댕이라고 합니다. 4개월 전? 일단 저희 가족 엄마 아빠 동생 저 4명 중에서 제가 가장 늦게 입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모님과 동생은 인천 유나이티드 팬이었고 이제 약간 직관에서 원정까지 다니는 직관 으로 넘어갈 때쯤에 제가 합류를 하게 돼서 같이 막 가족 여행도 다니고 직관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천 팬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때 딱 그 아몬파 SBS ESPN 시절이었거든요. 딱 박지성이다. 13 치차리토와 같이 뛰던 시절. 그때 태어나서 축구를 처음으로 축구라는 종목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박지성을 엄청 좋아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매년 연말에 그 잔류가 될까 말까 할 때 정말 원더골로 잔류를 확정짓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 창원 원정에 가서 아마 19년도죠? 네. 19년도에 잔류 확정을 지었던 그 순간순간이 진짜 다 너무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간이었는데 이제 인천이 하나보다 승률이 더 낮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020년 여름 시즌에 여름 이적생들이 오기 직전이 가장 힘들었었고 전 정말 그때 제 인내심이 많이 키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친구들한테 이걸 이력서에 적고 싶다. 그러고 정말 약간 그때 제 수명이 조금 줄었어요. 실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축구를 안 보고 있어도 축구를 금요일에 했는데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막 주말에 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다시 보고 싶은 경기도 없고 막 돈 내고 진짜 돈 내고 경기장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는 느낌? 하고 너무너무 그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과몰입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적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막 인천이 이길 거야 라는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이 있었어요. 아씨 내가 지금 지는 경기 10번 봤는데 직관으로 갑자기 내가 아 안 봐 나 너무 힘들어 이러고 안 봤다? 그럴 때 이기면 나 진짜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거야. 나 진짜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게 될것 같은 거여서 진짜 그때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이 악물고 아 언제 이기나 보러 가자. 이 마음으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제가 인천을 응원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선수는 아무래도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 마하지 선수를 가장 좋아했고 뭐 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희생정신도 강하고 투지가 있어서 좋아했는데 축구 외적인 부분으로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한 친구 같아서 그냥 되게 롤모델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선수가 그 라시드 마하지 선수라고 아, 또 이 선수가 은퇴를 해가지고 너무 아쉽거든요. 아니 29살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오라고 해도 올 수도 없고 아무튼 네 아 덥네요. 아 계기는 그때 그 시절에 유튜브에 어떤 인천이나 아무튼 K리그 그 팀의 팬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인천은 더더욱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개나 두 개 채널이 있었는데 막 다른 유명하고 강팀들을 검색해보면 유튜브가 굉장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팀은 좀 없는 게 너무 시청자로서 아쉽고 슬펐고 맨날 이제 막
인천뽕에 가득 차서 막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고 컨텐츠가 안 나오고 하니까 어? 내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좀 내가 기억하는 그런 인천의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 또 빡치는 순간들? 또 즐거웠던 순간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게 가장 그때 그 느낌이 잘 살더라고요.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인천 팬들이 저처럼 막 유튜브에 검색했는데 이 팀은 콘텐츠도 없나 봐. 이게 아니라 같이 약간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 팀은 이런 것도 있다? 우리 팀은 뭐 브이로그도 있다? 이런 거를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영상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알아보시는데 뭔가 막 안녕하세요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희망생이다 약간 이런 느낌? 조심하고 네 언행을 조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그렇죠. 네. 제 첫 영상이 아까 말했던 그 창원 원정이었는데 정말 그 영상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돌려보기도 했고 주변에서 제가 그 영상을 처음 제 개인 SNS에 올렸을 때 이거는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다. 이거 너 유튜브 무조건 시작해라. 라고 막 이제 북돋아 준 영상이기도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아마 그 영상이 아닐까 합니다. 진짜 영화 같아요. 그 한 편이 딱. 인경정 영상이요? 아, 쇼츠요? 네, 그거요. 그것도 정말 기억에 남는 영상이긴 한데 약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이 나쁜 점에 이제 끝까지 한번 찍고 온 느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초대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합격했다는 것 자체에 뭐랄까 정말 오피셜한 영상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약간 어떤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연예인들이 이제 초대를 받으면 약간 성공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저도 아 진짜 내가 그래도 팬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이거 정말 가문에 남을 만한 일이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단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저는 1인 크리에이터잖아요. 제 유튜브에는 저랑 뭐 저희 가족밖에 안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뭔가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같이 이게 인천 팬들 중에서도 뭐 직관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집에서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좀 비슷한 성향의 인천 팬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런 팝업메이트라는 그때 구월간 인천을 통해서 이런 인천 팬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굉장히 반가웠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나 혼자 하던 생각을 수다 떨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13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이거 살렸다. 그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뭐, 별로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이놈아. 졌냐? 씨, 갑자기 막 지네. 전제돈 주고 샀습니다. 이제는 팝업메이트도 어떤 그 인천 팬들 사이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한 자리를 어쨌든 꽤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견을 합치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그냥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인천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 중이라서 그냥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 하고 싶은 거? 미인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뭐 가장 주목한 이슈, 관전 아침! 포인트. 아침! 진짜 너무 설레. 저 오늘 회사에도 말했어. 네. 저희는 아버지가 다 이미 가족 휴가로 올해 해외여행은 그 어느 나라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 알아봐라 하셔가지고 이미 다 제가 작년에 대한 기대치로 그러니까 2021년 말에 22년 시즌에 대한 기대치로
하스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높이 온 거잖아요. 저는 많이 하락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더 높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할 거지만 그 밑으로는 용서 못해. 나 다시 돌아가기 싫어. 나 수명 더 줄기 싫어. 근데 이게 있어요. 축구 성적이 안 좋을 때에도 항상 저는 인천을 사랑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그랬지만 이제 약간 원래의 약간 내가 인천 덕을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작년에. 그러니까 인천이 나의 자랑이 되는 느낌. 내가 어디 가서 인천 팬이라고 말을 했을 때 원래 사람들이 약간 어쩌다 약간 그 힘든 길을 걸으시는구나 이런 눈빛들이 많았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인천 팬이라고 하면 막 빛이 난다고 부럽다고 너무 부럽다고 막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내 자식이 성공한 느낌? 성공해서 이제 나를 빛내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너무 나락으로 가지만 말자. 중간만 했으면 상스 꼴찌. 아니 4등. 상스 꼴찌요? 네. 저 이거 있어요. 인천은 나에게 종교다. 그 제 유튜브 프로필에 가보면 딱 한 줄이 있어요. 종교 땡땡 인천. 이렇게 딱 있거든요. 어쨌든 그 말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항상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 점에서 종교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인사 아무렇게나 해보세요. 아재!